오늘 제가 보여드릴 게, 자, 라이젠에서 내장 그래픽을 끄면 성능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보여드릴 거고요. 좀 핵심적이고 좋은 내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. 라이젠은 내장 그래픽 꺼야 하는지 이런 거. 일단 뭐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바이오스는 초기화가 된 상태예요. 나 라이젠 내장 그래픽 드라이버 좀 깔을게요. 내장 그래픽 저 같은 경우는 끄기도 하고 안 끄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. 네. 까먹고 안 끄는 경우도 있고. 자, 내장 그래픽이 켜진 상태에서 배그 리플레이 하나 보겠습니다. 리플레이로 비교하는 게 확실해서. 자, 현재는 내장 그래픽이 켜져 있는 상태예요. 모니터는 4090에 꽂았습니다. 어? 뭐야, 녹화된 게임 버전을 더 이상 지원하지 않다니. 아, 게임 한 판 해야 되나? 게임을 한 판 하고 리플레이를 녹화를 해서 같은 거를 두 번 녹화를 한 다음에 그 플레이어로 띄워가지고 볼 거예요. CPU 783D요. 어? 자, 봤을 때 이렇게 짧아도 문제는 없을 거예요. 예, 문제는 없을 거라서 어차피 리플레이로 할 거니까. 그러면 이제 끝났으니까 내장 그래픽 꺼볼게요. 예, 죽을 때까지 했습니다. 자, 그럼 내장 그래픽을 끄겠습니다. 어떤 것 같아요?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. 왼쪽이 끈 거고 오른쪽이 켠 거예요. 내장 그래픽. 차이 없네. 예전에 습관적으로 인텔 쓸 때 내장 그래픽을 다 껐었어요. 그리고 내장 그래픽을 다 끄게 하고 있고요. 일단 그 외장 포트, 외장 그래픽 포트를 사용했을 때 내장 그래픽이 켜져 있더라도 성능 차이는 없습니다. 네. 그러니까 내장 포트 안 쓰면 내장 포트를 썼을 때는 또 어떨지 모르겠는데. 내장 포트를 썼을 때도 한번 해봐야 되나? 내장 그래픽을 켠 다음에 모니터를 내장에 꽂아가지고도 한번 해볼게요. 그러면 아마 차이 날 거예요. 아, 바이오스에서 내장 그래픽 현재 꺼져 있는 상태고 이제 켜볼게요. 강제로 활성을 해볼게요. 오른쪽이 내장 그래픽에 연결한 거고요. 왼쪽이 그래픽 카드에 연결한 겁니다.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?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? 제가 오늘 이때까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된 것 같아요. 그럼 일단 인텔은 제가 내장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라이젠 같은 경우는 내장 포트에 꽂아가지고 게임 돌려도 성능 하락 없네요. 아, 진짜 다 보세요. 방금 돌린 거 녹화한 거예요. 예. 네. 와, 나 진짜 몰랐다 지금. 이거 충격적이다. 예전에 습관적으로 내장을 끄던 시기가 있었습니다. 예. 네. 노트북 같은 경우는, 그리고
내장 경로를 통해서 나가서 성능 하락이 되는 문제가 진짜 있었어요. 저 대탑도 그럴 거라 생각했거든요. 내장 포트 연결했잖아요. 지금 여기 이거 없잖아. 여기 잠깐만, 없잖아. 하나도 없잖아. 안 꽂았어요 아무것도. 아, 내장 그래픽 이제 끌 필요 없겠다. 예전에는 이게 상식인 것처럼 껐는데 끌 필요 없을 것 같아요. 빨갛고 네모난 버튼을 눌러 파란색 엄지 버튼을 눌러 제 홈판의 컴퓨터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